스튜디오 콘서트 스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나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실 귀빈은요. 작년에 데뷔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인분들을 모셔와 봤어요. 출중한 외모에 훌륭한 실력까지 겸비한 남성 발라드 듀오 바로 우리 자리인데요. 공연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는 이따가 인터뷰 타임 때 등장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소개합니다. 우리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 자리입니다. 신인 발라드 듀오 하셔야죠. 네. 빨리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인 발라드 듀오 우리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 우리 자리의 자리. 네. 자리입니다. 아, 저부터였죠. 전 우리 자리의 우리입니다. 네, 저는 우리 자리의 자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하나 없는 새벽 하늘이 네가 곁에 없어서 왠지 더 까만 것 같아 오늘따라 더 그리움이 차오는 걸 애써 감추며 한참을 걸어 아련한 기억 가득히 메운 날 비추는 저 불빛 아래 행복했던 그때 우리와 마주 선 다 웃는 게 참 아름답던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나 이대로 여기 있는데 그때만 사라진 채 그대로 있네 숫자로 비우며 흐려지는 두 눈에 왜 너 하나만 너 하나만 선명해진 깊어지는 밤 아직히 너를 그리던 추억 한 장에 행복했던 그때 우리가 떠오른다 참 아름답던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제 그대로인데 숫자를 비우며 그려지는 두 눈에 왜 너 하나만 너 하나만 선명해지는 수치 한 번 미친 듯이 웃다가 괜히 화를 내다가 네 이름 부르다 참지 못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에 불러드린 노래는 웃는 게 참 아름답던 네가 너무 보고 싶다라는 저희의 데뷔곡이에요. 첫 데뷔곡이죠. 언제 네. 나왔죠? 3월 9일에 나왔습니다.
안 들리시네요. 네. 2020년 3월 9일에 나왔던 저희의 데뷔곡이고요. 진짜 높아요. 그렇죠? 많이 높고요. 네. 항상 일단 지금 긴장이 많이 되는 게 네. 우리 그 이걸 보실 그 두리별들은 이제 저희를 아시지만 저희를 처음 보시는 이제 네. 스콘 시청자분들이 네.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큰일 나죠. 망하니까 긴장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또 저희 물 한 입만 마시고 그런 거 말 안 네. 하시고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네. 말하는데도 이 바들바들 떨리네요. 이게. 네. 네.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은 다음 곡도 저희 오리지널이거든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어 웃어. 아주 멀리서부터 느껴지네요. 나의 그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걸요. 아주 오래전부터 난 느껴졌어요. 그대 향기가 나의 삶을 그대로 어느새 취하게 만들었죠. 그대볼처럼 우리는 flower 이처럼 예쁜 꽃도 그대보다 아름답지 못하던데요. 사랑이 되어 부러운 그대가 미소라도 지어주면 아이처럼 난 또 바보처럼 내 맘 어쩔 줄 내게 전해질 때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짜 미치겠네요. 이게 저희 노래들 중에 가장 신나는 곡이죠. 저희 그쵸. 오리지널 곡들이 다 슬픈데 네. 신나는 노래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신나는 노래면 원래 웃으면서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웃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너무 능력배. 너무 초고음입니다. 네. 근데 저희 노래들이 다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네. 네. 아, 그래서 부를 때마다 그 이제 브릿지라 그러죠. 그 이제 마지막 부분 가면은 이제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제 가끔씩 눈을 감고 부르다 보면은 어지러워서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너무 지르다 보면은. 그러시군요. 우리 씨는 안 그러신가요? 저는 일단 네. 저보다는 형이 더 네. 높은 걸 부르기 때문에 네. 저도 미칠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저희 노래인데. 애석한 거죠, 뭐. 네. 저희가 방금 불러드린 곡 설명을 해드려야죠. 했죠?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방금 불러드린 곡은 꽃은 누구에게나 웃는다. 네, 라는 곡입니다. 네. 설명하시죠. 네, 이 곡은 이제 작년 4월 달에 이제 봄 시즌에 맞춰서 나왔던 노래고요. 네, 정말 꽃이 정말 누구에게나 웃는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가사를 정말 예쁘게 꽃이 누구에게나 웃는 게 아니라요 네. 꽃을 누구한테 주면 선물로 주면 받는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단데 아, 그쵸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꽃이 뭐 표정이 달린 것도 아니고 꽃을 받으면 보통 이제 기분이 좋아서 웃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꽃은 누구에게나 웃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결국에는 네 우리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받는 사람이 받으면은 웃게 되는 꽃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네, 제목이 꽃은 누구에게나 웃는다 였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곡은 이제 저희 오리지널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평소에 자주 연습했었던 네, 그 먼데이 키즈 선배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라는 곡을 커버곡으로 네, 저희 네, 마지막 곡을 불러드릴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오리지널이 없어서 이걸 부르는 게 아니고요 좀 잘하는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나날에 수만큼 아프게 했던 날들도 많았고 울렸던 날도 많았어 길었던 시간을 지켜줬던 너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멀어지게 한 걸까 어리숙한 내 잘못인가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우린 안 맞는다고 질리게 들었어 네 맘이 떠나간 후로 혹시나 우리가 괜찮은 시절에 만나 잘해줬다면 우리 조금은 다를까 사랑해서 그게 멀어지게 한 걸까 철이 없는 내 욕심인가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생긴 거라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자리의 무대였습니다. 와, 와 여러분들, 아, 물 좀 한잔 하세요. 네네. 아우,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고생했네요. 정말 노래들이 정말 오랜만에 또 기가 막히네요. 또 오랜만에. 저희도 이제 앉아도 되나요? 네네,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되게 기가 막히는 노래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터뷰 타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리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자리 여러분. 네, 스콘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우리 자리입니다. 혹시 오늘 싸우셨어요, 둘이? 아니요. 항상 이렇게 초를 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3월 9일에 웃는 게 참 아름답던 네가 너무 보고 싶다로 데뷔한 신인 발라드 그룹 아니, 우리 자리입니다. 잠시만요. 무슨 소개를 아,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자,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훈훈한 외모에 맞게.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다시 한번 또 바꿔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네. 네. 네, 하시죠. 제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년 3월 9일에 웃는 게 참 아름답던 네가 너무 보고 싶다라는 곡으로 데뷔를 한 신인 발라드 듀오 우리 자리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찰떡같이 딱 맞는 네. 게 좋죠. 팀명이 우리 자리라고 해서 되게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그 뜻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우리 자리라는 이름이 굉장히 촌스럽단 말을 많이 듣는데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처음에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약간 별자리?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별자리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름이 또 이렇게 우리? 또 자리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혹시나 뭐 이렇게 최강창민 뭐 이런 것처럼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 네네. 네네. 저희가 이제 네. 치열한 가요계 속에서 우리 네. 자리 한번 야무지게 찾아보자 하는 의미로 제가 역시... 우리가 됐습니다. 그 젊은... 그리고 저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자리인 거군요. 아, 그래서 노래가 정말 상당히 고음도 너무 많고. 네. 또 이제 요즘은 또 많은 장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발라드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젊고 이렇게 또 훌륭한 또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또 우리 자리 한번 거하게 한번 또 차지하는 거 저는 굉장히 찬성이고 앞으로도 되게 엄청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들도 너무 좋아서 좀 이 시기가 좀 끝나면 나중에 노래방 같은 거나 이런 거에서 약간 챌린지? 고음 챌린지? 약간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저는 CD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아까 라이브 하실 때. 거짓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예요? 아, 근데 고음을 이제 자리 씨가 주로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네. 솔직히 우리 씨도 굉장히 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힘줘서 부르는 모습이 역시 패기가 대단한 그룹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벌써 질문이 이렇게 끝났나요? 조금 더 같이 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여러분. 노래방 챌린지 네네. 하게 되면은 정말 진짜 저는 가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부를 때마다 눈을 감고 부르면 어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아, 너무 그쵸. 높아가지고 휘청휘청거리죠. 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혹시라도 저도 방금 보는데 네. 아, 그 세 곡을 연달아서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저렇게 식사는 하고 오셨는지 약간 근황이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응원을 하게 되는. 근데 감사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 소화해 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CD 틀어놓은 줄 알아가지고 정말 그랬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제가 고생을 잘 못해요. 장난이에요.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과 스콘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우리 자리 네 이번에 스콘 좀 이렇게 붙어 앉아요. 우리 네. 너무 느껴졌나요? 죄송합니다. 별로 네. 안 친하거든요. 네, 조금 이제 붙어 앉아요. 네, 네, 다시 해볼까요? 자, 말씀하시죠. 네, 네. 저요? 네, 저희 두리벨 분들과 이 스콘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우리 자리입니다. 기억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라이브 무대 이렇게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올해 또 신년에는 또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저희. 어떤 계획이죠? 네, 저희 블랙아이 뮤직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네네.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유롭고 네네. 그런 음악들을 이제 저희 꿈을 이렇게 마음껏 펼쳐봐라. 사장님께서? 네, 직접 음악을 만들어서 직접 이제 믹싱 마스터링도 하고 가사도 쓰고. 진짜로요? 네. 아, 그럼 우리 자리 씨가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또 프로싱 씁니다. 그죠. 그런 것까지 딥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저희가 네네. 근데 인디... 사장님께서 그런 걸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메이블을 또 따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정말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칭찬을 갑자기 대표님 아 대표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네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레이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브라운 슈가. 브라운 슈가. 네. 오. 브라운 슈가입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계획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네네. 음원 정말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저희 블랙아이 뮤직 산하에 있는 네 브라운 슈가에서 나오는 음원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냈던 발라드 음원들이랑 네네. 또 다른 그런 장르의 음악 들을 많이 낼 예정입니다. 아 근데 우리 씨가 약간 랩하는 것도 좀 저는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시크하셔가. 네. 그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로봇처럼 대답을 하시는데. 네. 정말 다양하게. 또 거기에 또 지진석 씨도 계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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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훈훈해가지고 셋이 보고만 있으면 힘내라 약간 응원을 하게 되는 약간 저는 이렇게 좀 주접을 좀 떨어봤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자리 스콘도 정말 응원 많이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멋진 우리 자리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 그거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까지.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8시 밤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땡큐. 굉장히 젠틀해요.